야, 틀을 좀 깨란 말이야, 틀을. 자연스럽게. 명수 옷을 정말 잘 입어. 패셔니스트야. 명수 형? 네. 명수 형 디제잉 하잖아. 그러니까 옷. 아, 디제잉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 왜? 아, 한번 놀러 와, 재석아. 아니, 형. 한번 놀러 와라. 아니, 형, 어? 내가 진짜. 2월 8일에 초대했어요. 아, 나도 어?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내가 봤더니 계약서에. 무도 멤버 한 명 데려가야 된다고. 손님으로 데려갈 거냐? 괜찮아. 재석아, 너 6개월 한번 먹으면 돼. 그래? 나는. 너 한 달 세 번. 형, 한 달 세 번. 저희 거기서 숨고 누워있어야 돼. 2월 달에 오라고 나보고. 형, 커피 맛있어요? 어? 저희 매니저가 형한테 뺏겼다고 그러던데, 커피. 보기에 따라서는 뺏긴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저희 형 두세 번 준 거야, 이거. 아, 맞다, 옛날에. 자, 대체 이제 나왔지? 어, 들어갈게. 뭐가 나왔어요? 어, 그냥 불량품 안 나왔어? 아, 야, 오늘 형님 특집이네. 아, 그러네. 또 이 부야? 야, 안 돼. 야, 보통 한 명이 나가 있으면 되게 근엄하고 위험 있어 보여야 되는데 되게 초라하고 초조해. 준하 형 한번 앉아봐. 아니, 오늘 저기 무도, 사실은 무도 많이 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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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정대분 선생님입니까? 형사님이신 건가요? 아니, 형사님이 아니시죠. 멘탈리스트, 멘탈리스트. 아, 잠깐만. 교수님이야. 멘탈리스트. 아니야. 예, 좀 심리가. 저만 좀 심하지만. 범죄 분석 심리학자시죠. 네, 카퍼필드. 다 사이코예요. 저만 정상이에요. 딱 보면 아시겠죠? 네, 보면. 이 사이코. 이런 거 얘기해주세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나만 정상인데. 완전히 예. 선생님, 일단 좀. 아, 선생님. 자리를 좀 물어. 사이코 말고 뭐지? 사실 그 좀. 바지를 안 입으시나요? 표창원 선생님은 범죄 수사 전문가시죠.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이 그게 있어요. 200m 안에 꼭 범인은 있다. 아, 근데 김길태 사건 때. 네. 그 당시에 부산. 네, 부산에서 멀리 먼 곳으로 도주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었죠. 그때 이제 GIS 분석 팀에서 김길태의 특성들을 모두 입력해서 분석한 결과 여전히 근처에 있다. 네, 500m 안. 반경 500m 안에 있을 것이다. 대박. 나중에 맞았었죠. 네.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범죄의 심리라든가 유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게 바로 프로파일러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네. 예. 오늘 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이번에 탐정이 되는 도전을 하시겠다. 네? 네? 우리가요? 하셨어요? 이런 얘기 우리 한마디도 이런 걸 꺼낸 적도 없는데? 우리가 탐정이 된다고요? 네, 그 김태호 좀 분석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인지?